사리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을 바라서는 안 되니 허물 남기지 않음이 곧 성공이다. 성공이야. 남에게 베풀음에 있어서 덕을 느끼기를 구해서는 안 되니 원망 듣지 않음이 곧 덕이야. 혼자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같이 읽죠. 처세엔 처세엔 불필 요공이니 불필 요공이니 무과가 무과가 편시 공이요 편시 공이요 여인엔 여인엔 불구 감덕이니 불구 감덕이니 무언이 무언이 편시덕이라. 편시덕이라. 예. 처세. 우리 세상에 머물다. 그게 처세죠. 세상에 어떻게 머무는가. 그게 처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처세 아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세상살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처세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처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필, 요럴 때, 여러분들이 아예 이거 애워두셔요. 아니 불자, 반드시 필자인데, 이게 바뀌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필불, 불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요자는 맞이할 요자거든요. 같이 놓고 보자고요. 요것은요, 반드시 공을 맞아서는 안 돼. 우리가 자꾸만 공을 맞아들이려고 성공하는 거, 성공을 꼭 하려고 그욕 맞아들이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반드시 성공해서는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필불하면. 근데 불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성공을 맞아야지. 그러나 꼭 맞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다 이루려고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꼭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맞이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공을 맞이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꼭 성공을 이루려고는 하지 마. 그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한, 네가 하고 있는 일, 그거에 대해서 네가 좋아하고 그런다면, 그걸 즐기면서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팍 뛰어오는 거예요. 노랗게, 그 쌓이고 쌓여. 그럼 그거야 무지하게 무서운 거야. 그런 걸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아, 스카이대가 하려고.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공부를 하려고 왜 공부를 하냐? 글쎄, 나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또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옳은 건지, 또는 바람직한 건지, 말하자면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자기 목적 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꼭 무슨 대학을 간다든가, 꼭 삼성을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표 자체가 무지무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삶의, 말하자면 학교 형태를 보여주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몇십 명 놓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10명 안쪽. 이렇게 몇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그것도 직접 맞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자꾸만 반복하고 쌓고 반복하고 쌓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라고 저는 예, 힘줘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쓴 옛날의 형태지만 그러나 이 옛날의 공부 형태라는 게 어쩌면 지금 앞으로의 세대가 공부해야 될 형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처럼 나가면 애들이 굳이 대학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대학을 간 거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점점 취직의 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AI가 대체하고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아니, 사람 몸 아픈 거 진단하는 것도 지금 기계가 해. 치료도 이제 기계가 해.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 그것도 전부 다 AI가 그 판결을 내려. 말하자면 이런 식이 돼버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구차한 것이 그 성남시장 이재명이 말한 그 기본소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일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어떤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런 이 티벳 라다크라고 하는 그 지방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 라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가? 어떤 그 여성이 그걸 썼는데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모델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이 새로 대안이 되는 모델 방식.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돈을 벌어가지고 확 대학을 보내고 외국을 보내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우리 바뀐 것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몰라. 그 바뀌고 있는 거. 그 실감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이 지금 세대가 걸어가야 될 것은 또 걔들이 살아갈 것은 우리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제나 이제 여러분들 자제가 아니죠. 이제 손자 손녀죠. 손자 손녀들한테는 좀 기회를 주세요. 좀 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게끔 자꾸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학군이 좋다는 둥. 이런 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슬로우 시트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땅대기 갖고 농사져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또 서로 마음에 맞는 애들끼리 또 혼인도 하고 말하자면 이런 식이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있는 걸 완전히 부정하고 뭐 그렇게 가자고 막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부분에서 부분에서 그런 방법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왜 이명박 박근혜는 저렇게 어리석게 할까? 지금 젊은 애들이 점점 자리를 못하고 이미 그 당시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80만 원 세대인가 70만 원 세대인가 그 얘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문제구나. 이 젊은이들이 돼야 이게 말하자면 국가와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환원이 되잖아요. 계속 순환이 되고 굴러갈 수가 있는데 젊은 애들이 막혀버리면 이거 다른 데도 다 막힌다는 소리거든요. 단지 막히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이거 큰 문제다, 큰 문제. 그랬는데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30존이 막 이렇게 20존이 이렇게 되는 게 왜 그게 4대강 거기에 써져야 되나? 차라리 그 돈을 갖고 나 같으면
그 우리 어려서 보면은 그 평화 유지군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평화봉사단. 네, 평화봉사단. 그런 것처럼 지금 젊은 애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이 빌빌거리게 놔두지 말고 그 말이 그렇지 그게 20조 30조라고 해야지만 그것만 쓰면 훨씬 더 많이 쓰는 거거든요. 빠르자면 그런 거로 젊은 애들 외국에 내보내는 거예요. 미국, 유럽 뭐 대개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런 데 말고 우리보다 못 사는데 막 한번 배울 거 있거든요. 그렇게 몇 년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개돌이 자리 잡아서 거기서 한다면 좋은 거고 자리 잡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외국 경험을 쌓고 돌아오면 거기서 배워온 것들이 다 우리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애들을 내보내야 된다. 저는 지금도 막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 하면서 공무원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 그거 보면서 나라면 젊은 애들을 내보낼 텐데 나라면 그럼 하다못해 뭐라도 해요? 외국어라도 배우고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또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필요할 때는 걔네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뭐 그 섬나라 남태평양 어떤 뭐 이런데 그런데 하려고 하면 우리 모르잖아. 근데 그런데 가서 직접 산 애들이 있으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젊은이들을 좀 내보낼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지금도 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자, 요거 이제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필불요공. 필불요공. 반드시 공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을 맞이하지는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예. 불필요공. 불필요공. 반드시 공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공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다시 해볼까요? 필불요공. 반드시 공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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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공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 필불 불필 이렇게 다릅니다. 그 아주 이렇게 순서가 딱 바뀜으로 해서 뜻이 천양지차로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살이에 있어서 반드시 공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너는 왜 그거 하면서 왜 그걸 못 달성해서 우리 자꾸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러잖아요. 그거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막 사업하다 실패하면 재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재수, 삼수, 오수 막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정말 젊은이들한테 돈을 써야 돼요. 젊은이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실수를 해본 사람이 계속 실수도 하지만 성공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번 해가지고 딱 성공하는 그런 건 정말 그건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따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무가가 편식오며 우리가 자꾸만 생각할 때 뭔가 이뤄야만 꼭 성공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허물이 없는 거. 그렇게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면서 크게 과오가 없는 거. 큰 허물이 없는 거. 그것이 곧 편이, 곧 편자거든요. 이게 곧 직자와 같아요. 그것이 곧 공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이 기독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막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 강물을 위를 걷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저는 말해요. 저는 도시 사람들 보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 도시에서 살면서 미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 나는 정말 난 그것이야말로 진짜 요술이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그 저는 저를 보면서도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아침에 그 물 말아 먹고 그래요. 그런데 반찬이 없어서 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요. 근데 밥을요 그냥 맨밥만 먹어도 맛있고 물만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 그게 반찬이 없다 생각하면 못 먹어요. 그런데 야 나처럼 평생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거, 야 이거야말로 기적 아닐까? 저는 그런다니까요. 정말 저는 늘 기적 속에서 살아요. 한순간 한순간. 그 별개의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서울에 다닌다고 칭찬받고 제주대학 다닌다고 그 괄세받으면 그게 되겠어요? 서울에 다녀도 못된 놈이고 제주대 다녀도 아주 쓸만한 진짜 쓸만하거든요. 제가 그 과거에 지금은 뭐 더 심하겠죠. 과거에 제가 공주사대 다니다가 그 서울대 대학원 심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애들이 전부 다 또라이 같아요. 아니 제 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사가 풀린 것 같고요. 이상해요. 애들 눈빛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말하자면 씩씩하지 않아요. 저는 공주에서 띵가띵띵띵 애들 기타 치고 놀고 뭐 우리 때 그랬거든요. 막걸리 마시고 뭐 하고 야 진짜 대학생활 잘했구나 라고 저는 서울 가서 알았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다쳐있는 너무너무 다치고 애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드러내지 않지만 근데 저처럼요 너무 다른 생활을 한 사람 눈에는 그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 애들이 진짜 많이 상했구나 그렇게 이게 공부 잘한다는 걸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험 잘 본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여력이 없더라고요. 이 참여도 없어.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는 거 보고 그런 형은 어떻게 그렇게 논문을 잘 쓰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다 글 쓸 거 투성이 아니야. 내 눈엔 다 노가지다야. 저 좀 그랬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뭐 어떤 거 하나 딱 주자면 그거 다 글 쓸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그 여기 그 기복씨 요새 막 이사층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러느라고 통 못 오지만 그 기복 씨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복 씨가 이제 장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장구에 대한 논문을 쓴다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 왜 글을 못 썼을까? 전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이게 문제요 이게 문제요 하는 건 장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만으로도 전 박사학위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우리가 어떤 문제의 의식을 발견하는 거 그 점에서 한기복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왜? 시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다녔지만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없는 애들이 무지 많아요. 그 한기복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걸 스스로 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논문 쓰는데 별 문제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한기복이가 논문을 못 쓰면 지도교 수 있는 문제다. 난 그렇게 봐요. 그 한기복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쓰게끔 안내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도 글 못 써요. 왜냐면 글 안 써봤기 때문에.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잠깐 써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쓴다. 안 써본 사람은요, 돈을 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못 써요. 안 써보지. 그런 거. 또 그 다음에요, 여인에. 여, 줄여자요. 남한테 줄 때는 불구 구하지 말아라. 뭘? 감덕? 그 은덕이니. 이런 것을 상대가 감동받은 거. 감독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상대가 내가 이제 베풀었어. 그럼 상대가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기를 그런 걸 구하지 말아.
왜냐? 상대가 고마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원망할까.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보면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를 가장 많이 다치게 한 사람은 저와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그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있어요. 제가 그들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 나이 먹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내가 나쁜 놈이지, 나를 떠난 녀석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홍자성 이 어른도 무언히 편시덕이요. 별거 안 해요. 상대가 원망하지 않는 거. 원망 없음. 원한을 갖지 않는 거. 상대가. 그런 것이 편시, 이것이 곧 덕이요. 이게 네가 덕을 베풀었다는 거? 별거 안 해요. 상대가 너를 원한을 갖거나 너를 원망하지 않게끔 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 같이 제가 한문하면 그 한글은 예, 읽으셔요. 하수 문화 도 성식 어찌 꼭 도 이룰 때를 묻소이까. 자부 청도 자유기 신선들 청동에는 절로 기약이 있다오. 수악 양묘 인 불식 손수 약의 싹지고 있건만 아지 못하고 체함 성골 속 쟁지 몸 자체 신선이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이 다 기적 아님이 없다고. 실제로 우리 근세 씨가 신선이야. 내 눈에 그리고 내 눈은 부처님이 예수님이 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건데 이 그런 걸 갖고 막 다퉈. 실제로 다퉈요. 불교에서도 얼마나 심한데요. 깨달음이라는 건 단숨에 깨우치는 거야. 뭐 그거 아니야. 깨달음이라는 거 어떻게 단숨에 돼? 천천히 이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노 점선 그거 갖고 얼마나 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실은. 그런 거 갖고 그 싸우려고 준비된 게 아닌데. 아, 점수가 천천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천천히. 예, 천천히 닦고 나가야만 깨달을 수 있고. 도노도. 예. 도노는 왕창 깨닫는 거지.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도노 점수가 이렇게 더욱 맞는 말은요. 깨달아 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깨달아 봐야. 예. 자, 그다음 한번 읽어 보셔요. 이런 물음은 난처해요. 성공을 언제 이루냐? 덕 닦기를 언제 할 거냐? 도를 언제 이루냐? 왜냐고 물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아서요. 그저 감사하죠. 궁금하고 신나서요. 예,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